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동묘 하울을 가지고 왔어요. 첫 번째로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이 반지법 프리스 맨투맨입니다. 얘는 10,0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목 윗부분에 고무줄도 들어가서 조절할 수 있고, 제가 크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완전 아방한 사이즈로 색깔도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왔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서 지금 엄청 더운데 잘 입을 것 같아요, 되게. 그리고 다음은 이 아디다스 아우터입니다. 얘도 하자가 진짜 아예 없고, 여기 소매 부분에 한번 이렇게 시보리가 있어가지고 되게 짱짱해요. 소재가 패딩이랑 바람막이의 중간? 이렇게 똑딱이 단추도 있고, 밑에 주머니에 지퍼도 있어가지고 되게 잘 산 것 같습니다. 얘는 20,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서 샀어요. 길이감도 딱 예쁘고 되게 무난하게 아무 때나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여기 이 로고 자수 부분도 되게 귀여워요. 그리고 다음은 이 니트입니다. 얘는 그 옷무덤에서 막 뒤지다가 찾은 건데, 여기 옷 패턴이 너무 독특하고 예뻐가지고 이 재질도 되게 앙고라 느낌으로 보들보들하고, 근데 핏이 좀 타이트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애매해가지고 그래도 되게 예쁜 니트입니다. 청바지나 청치마 같은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은 이 청바지인데요, 와서 입어보니까 너무 커요. 이렇게 리바이스 제품인데 이게 색깔도 되게 예쁘고 빨간 스티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. 근데 진짜 사이즈가 엄청 너무 커가지고 제가 수선을 하거나 리폼을 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. 얘도 옷무덤에서 샀는데, 네, 얘도 2,000원 주고 샀습니다. 그 다음은 이 후리스도 사왔는데요, 유니클로 제품이고 크리스마스 같지 않아요? 제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. 핏도 그냥 사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뭐 나름 넉넉해서 예쁜 것 같고, 얘도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. 얘는 10,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. 얘를 집에 와서 입어봤는데 주머니에 막 고무줄이랑 밴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좀 찝찝하긴 한데 그냥 빨아서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 카라트 아우터입니다. 얘는 제가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, 카라트가 이 빨간색 제품이 잘 없잖아요. 이렇게 모자도 달려있어요. 이게 바른 건가 했는데 직원분이 워싱을 넣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얘를 살지 말지 사실 엄청 고민을 했는데 직원분이 너무 잘생겨서 샀어요. 안감이 되게 엄청 두툼해가지고 네, 따뜻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모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너무 귀여워. 핏이 딱 적당하게 예쁜 것 같아요. 얘는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. 35,000원인가? 그리고 다음은 이 간지나는 선글라스, 간지 폭풍 선글라스입니다. 하나에 2,000원씩이고요. 이게 다 어린이용인가 봐요. 엄청 작아요. 하지만 간지 폭풍이기 때문에 샀습니다. 네, 이렇게 동묘 하울이 끝났는데요. 엄청 많이 산 줄 알았는데 막상 찍고 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